올해 벚꽃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죠. 지난 주말 벚꽃이 만개한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즐길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이틀 동안 15만 명의 상춘객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오리 지역 주민들이 20여 개 점포를 시작해 현재는 300여 팀의 예술가와 100여 팀의 농부들이 직접 생산품을 판매하는 문오리 리버마켓. 지원에 기대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만들어간 덕에 10년 만에 전국에서 하루 수만 명이 찾아오는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리버마켓을 통해 문오리 지역의 활기를 찾게 된 것처럼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작가들도 힘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저희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일부러 그 마켓이 열린다고 하면 그곳을 또 찾아오시거든요. 문오리 리버마켓이 수원시 팔달교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만든 먹거리는 입을 즐겁게 하고 작가들의 수공예품은 눈을 사로잡습니다. 가족 단위 상춘객들이 많은 만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많이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잔디밭도 있고 애들 놀기도 좋고 앞으로 많이 이런 행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 50여 팀의 판매 부스와 8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 특히 문오리 리버마켓 출신 작가 겸 배우인 정은혜 씨가 그림을 판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 없어 사인을 해드리는가 해야죠.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들고 해야죠. 그림도 그리고.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열린 플리마켓에는 일찍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들이 몰리면서 1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술가와 농부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문화체험과 소비의 기회를, 주변 상권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 기회 마켓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기 기회 마켓은 매달 첫째 주 주말과 셋째 주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 첫째 주에는 문오리 리버마켓이, 셋째 주에는 수원 만보열의 중고마켓 나플나플과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찾아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